기후 위기와 팬데믹이 겹쳐 있는 오늘날,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인간이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은 성찰과 상상력일 것입니다. 성찰과 상상력이 교차하는 지점이 문학이고, 근대에 들어 특히 소설이 그러합니다. 현대 사회의 중심 문제가 이른바 노동 문제라고 할 때, 이를 다룬 소설은 끊임없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제시대 노동운동이 태동한 때부터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다룬 소설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노동소설의 거대한 산맥 가운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뚝 솟은 봉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989년 제2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인 안재성 작가의 파업입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오늘 안재성 작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라는 부제를 달고 달뜨기 마을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3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도 작가가 계속 글을 쓰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인지 이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성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재성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두권 있죠. 하나는 파업이고 다른 하나는 경성 트로이카인데, 먼저 파업 이야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9년 초판 출간 20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출판사에서 배포한 홍보글을 보니까, 제가 1979년 YH 무역 사건으로까지 이 소설을 쓰게 된 작가의 배경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89년에 나왔으니까 10년 만에 이제 파업이라는 소설을 쓰시게 된 건데, 따라서 파업필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건 그 10년? 이른바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의 기간일 것 같고, 그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9년도 YH 사건을 목도하면서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주민자운동에도 가담도 해보고, 또 구로동 태백 그 광산 지역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군대 갔다 온 기간 빼고, 강집된 기간 빼고 노동운동과 사회 민자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수배가 돼서 그 서울에 와서 구로공단에 숨어 있으면서 그야말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그 파업이었습니다. 파업의 배경은 그 당시 83년, 4년, 5년 이때 제가 구로공단에서 동일제강이라는 공장에 다녔는데, 예, 그때 이야기를 이제 써본 겁니다. 근데 뭐할 일이 없어서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소설이나 뭐 글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전에도 사실은 소설가가 아, 꿈이었는데,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 그런데 79년도 그 YH 사건을 목도하고서 이런 시대에 소설가가 돼서 뭐 하겠나, 네, 이 그런 사회를 생각 위해서 하던 투쟁하자, 시절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운동을 하다가 85, 86년도 이때 아마 그 당시 그 노동자복지회라는 그 해고 노동자들의 줄여서 복지회, 노복이라고 불렀죠. 예, 노복이죠. 그 노복의 사무국장이었던 게 김문수 씨였는데, 예, 그때는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였죠. 그 양반을 만났더니 내가 그 일하는 공장 이야기를 좀 써보라고, 그래서 써다 줬더니 엄청 좋아하면서 거기다 게시하면서 자기가 아는 박노에는 시를 쓰게 자기가 권했다. 너는 소설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돌베개 출판사 그 당시 이제 거기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어려웠으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계약금을 줘서 쓰게 했죠. 근데 막상 제가 노동운동하면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수배가 되니까 이제 시간이 시간이 나서 여유가 이제 생겨서. 그때 쓴게 그겁니다. 그참 아이러니네요. 김문수 씨가 어쨌든 쓰게 해서 썼다. 뭐 물론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예, 계획이었죠. 그 당시에 뭐 파업이 제2의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이고, 89년에 나왔으니까 뭐 대학으로 따지면 뭐 90년 학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돈은 좀 버셨어요? 판사 사장이 파업의 성공으로 이제 노동소설을 해보겠다고 막그 수많은 소설 쓰겠다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막 뿌렸습니다. 그 그래서 세계 출판사였던 거예요?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하여튼 돈을 파업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운동의 어쨌든 마지막 시기인데, 파업으로 말하고 싶으셨던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소설가로서 썼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노동자들, 노동운동의 그 저기 진정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쓴 선전가라고 생각했고, 저는 항상 또 원래 선전부원이었고, 청계노조 선전부장도 했고, 어디서든지 선전을 했기 때문에 선전의 하나로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정당한가를 알리기 위해서 썼죠. 진짜로 그랬습니다. 안채성을 노동소설 작가로 머무르지 않게 한 게 경성 트로이카인데, 경성 트로이카는 2004년에 나왔죠. 그러면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파업 이후에 노동소설을 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광산이나 청계내청춘 같은 작품은 뭐 기록 혹은 역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왜 노동소설 쓰지 않았는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성 트로이카로 간 거가 그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라는 다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왜 그 작가의 시선이 과거로 돌아갔는가,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파업이 나오고 그 당시 한참 그 노동운동이 부흥하면서 노동소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대학생들도 있고 또 소설가 중에도 젊은 그 소설가들이 노동소설을 많이 쓰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거를 써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의식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따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현대중공업 그 파업도 계속 같이 있었고 하면서 많은 사람 인터뷰를 해서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보고문학이라고 그 당시 그랬는데 어떤 문학적 형상화가 전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또 뭔가 이렇게 하여튼 근본적인 뭐가 부족했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포기했고,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으럭저럭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아예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또 현실사회주의운동에서 실제로 문제됐던 것들이 이렇게 많은 회의를 주기도 했고. 회의를 주는 것은 어떤 거를? 그냥 후일담이지만 파업을 쓰고서 이렇게 파업이 많이 팔리니까 우리 박노혜 씨가 하던 산호명에서 같이 하자고 연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동해방문학이라는 기관지 만드는 일을 함께 한 오래 하진 않았는데 한 반년 정도 같이 해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조직이 굴러가는 모습이 정말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박노혜라든지 거기 저 책임되는 사람들이 좀 우상화되고, 그 안에서도 그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개개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거의 뭐 로봇처럼 완전 복종하는 그런 종교단체처럼 돼버리고, 그 논리들은 굉장히 그 빈약해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편지 써놓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요즘 같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 편지를 써놓고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봤지만 현실 사회주의가 그런 많은 스탈린주의 문제가 되게 많은 게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적인 형상화도 도저히 안 되겠고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저기 할까 깔리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다시 현장으로 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래. 공장 취직하다가 또 노가다도 하다가. 포크레인은 언제 하셨어요? 도저히 생활이 안 돼가지고 93년도 4년도 이때서부터 이제 두 번째 감옥 갔다 와서 이제 포크레인을 저 배우게 됐습니다. 학원 가서 배워가지고 취직을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거의 한 10년가량을 글을 안 쓰고 포크레인하고 시골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노동자로 평범하게 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돼보자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제 프로그램에 맞춰서 했죠. 그러고서 그렇게 살고 있던 차인데, 한 2000년도쯤 됐을 때 이제 90년대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공지영, 공선옥 씨, 뭐 글 썼다가 이제 노동운동 소설 썼다고 했던 친구들 글들, 그 뒤에 쓴 글들을 보면서 좀 단순한 사람이라 조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아니 뭐 이런 글들을 쓰고 있나. 물론 민주주의는 좀 됐다지만, 그리고 그때는 비정규 문제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올 때죠. 저도 현장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갑자기 이혼 소설, 뭐 그리고 또 남자애들이 쓴 것도 무슨 하여튼 다 그걸 얘기하기는 좀 복잡할 정도의 수많은 글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쓸 일이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근원적으로 좀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해보자 하면서 1930년대 한국 노동운동을 그 옛날 그 공산주의자들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면서 최초로 나왔던 게 이제 경성 트로이카였습니다. 좀 배워보자 하는 것이었죠. 규명해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을 좀 살리고 싶었고. 15년의 기간은 한편으로 현실로 가면서 한편으로 역사로 갔는데 그 역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그 잃어버렸다는 게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제 뭐냐, 그것이 우리 시대를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덧붙여 저는 뭐 잃어버린 그 말은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붙인 제목이고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써본 적은 없는데 근데 뭔가 잘 있죠. 다가왔던 의미는 있죠.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 계급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항일운동 그리고 그 뒤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의 역할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게 되게 많지만 어쨌든 그 역할들이 다 이제 기록에서 사라지고 말 그대로 없어졌죠. 거. 그렇죠. 출판사에서 저주긴 했지만 저도 동의하니까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다들 알고 있는 김구 선생 이런 분들 이야기를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써보자는 의미에서 뭐 지금도 그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2000년대 그때쯤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에 현재 어떤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잃어버린 혹은 빠져있다고 해야 되나요? 독립운동한 분들,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하자면 3만 명 이상이 감옥살이도 하고 고생하셨으니까 그 많은 이름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또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해서 고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만주에서 현재 중국 정부에서 기록한 그 조선족 항일운동가가 3천 명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여자도 300명이 넘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되살리고 싶습니다. 3만 명 다 살릴 길은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부분을 좀 계속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동소설은 또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얘기하는 노동소설과 이 사회주의 운동, 평등운동이죠. 저는 뭐 주의라는 것 자체 별로 이렇게 그런 말 쓰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운동과 노동운동은 굉장히 같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하조직 만들었다 그래서 뭐 감옥살이도 해보긴 했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조직이다 이런 말 써본 적은 없고 활동가 조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다 항상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어떤 주의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제들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 평등 뭐 또는 평화 뭐 이런 가치, 인권 그런 것에 어긋나는 것과 싸우는 것이지 글을 쓰는 것도 그거 기준으로 근데 그 명제 속에 이 노동운동과 항일 사회주의 운동은 아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70년대 운동, 80년대 지금까지도 일치하고 그런 문제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시공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설 그 쓴 것에도 보면은 1900년대 초반에 노동자 얘기도 또 지금 방금 일어난 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도 취재해서 쓰는데 저는 전혀 차별을 모르겠습니다. 차이를. 80년대, 70년대 운동도 뭐 근본은 너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평등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그 힘이 없는 노동자 문제를 쓴 거기 때문에 오늘 안재석 선생님께 모신 거는 그 닭뜨개 마을이라는 소설집을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이라는 부제로 됐던 내셨어요. 제가 거기 그 작가의 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무궁무진하련만 나는 여전히 약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아 싸우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뭐 역사학에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시각이라든지 뭐 한국에서 이제 뭐 민중적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노동소설도 안 쓰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좀 더 뭐 사상적 혹은 과학적인 개념에서 계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희석됐다거나 혹은 뭐 넓혀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는 했지만 또 이념이 갖고 있는 중요성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탈색된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세상이 변화한 것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변한 것에 따라서 작가의 시선도 뭐 바뀐 것인지 뭐 이런 궁금함들이 들어서 이 이번 소설집의 작가의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별 생각 없이 쓴 문구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게 10대 때나 20대, 30대, 60대가 이제 되고 있는데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억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습 자체를 써서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기왕이면 스스로 싸워서 깨우치고 나가는 게 진짜죠. 비정규 문제를 정규직한테 맨날 너희들 왜 안 하냐고 욕하는 거 저는 아직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스스로 싸우는 얘기에 옛날서부터 원래 재미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전반 과정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제가 사회주의적인 것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고 어떤 계급투쟁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기도 하고 그런 그 경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 10대 때 쓴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재에 대한 이제 단편소설을 써서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거지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그 훨씬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저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장편 소설을 쓰셨어요? 꽤 길었던 것 같아요. 대학 노트로 당 한 두 권이 되면 그런데 그 내용도 억울한 사람이 경찰에 쫓겨가지고 산속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노인한테 가서 의탁하면서 도대체 그 얘기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나요? 없죠.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흐르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저를 뭐 자익 작가로 보든 뭐 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개량주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온갖 가지 지위를 매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이 흐르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문제, 약자들을 살리 위한 그런 글들, 그런 기준 시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불평등은 존재하고 그걸 또 완전히 그걸 없앨 수 없다는 것도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복잡한 심정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혹은 억압받는 자가 일어설 수 있게 그리고 네. 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스스로 수 내게. 있게 이게 그게 작가가 바라는 바하고 글을 쓴 네. 이유다. 그러면 뭐 그런 맥락에서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뭐 60이 이제 막 넘어가는 연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종합하는 어떤 장편 서사 소설을 한번 써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2년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편 쓰는 건 쉬운데 그건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고 저한테 누구든지 자기 얘기를 써달라 자기 엄마 얘기를 써달라 그런 거지 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써드리는 정도 친구분들이 써보라고 하는 현재까지 한 것을 관통하는 예. 그 키워드는 뭡니까? 내용에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써사라 그러면 대부분 농민운동 농민에서 이제 봉건제와 저 새로운 세대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뭐 토지 뭐 최명희의 예, 것도 그렇고 예. 다 그렇죠. 태백산맥은 조금 나왔다고 하지만 계급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죠. 제가 쓴다 그러면은 이 사회 근본적인 불평등의 문제 뭐 일본한테 와봤던 건 잠깐 얘기지 난 그런 건 별 관심 없고요. 진짜로 근본적인 것은 인간 사이의 억압과 저기 착취죠. 계급 문제를 중점에 둔 대화 장편을 구상하고 있었죠. 지금도 끝난 건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또 이렇게 따라줄 수 있을까 머리도 못 따르고 몸도 못 따를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쓰시게 된다면 어떤 안재성 작가의 뭐 원점이라고 할수 있는 파업으로 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퍼지는 뭐 이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 네, 결국 사람은 자기 그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가 사실은
좀 다른 걸 써보려고 사람들도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결국은 제가 원래 천착했던 문제에 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편을 써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어떤 계급 문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그러니까 자유평등에 관한 모든 것을 융합하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를 좀 꾸며내야 되는데, 아, 그런 창작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사실에 의거한 글들만 써버릇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좀 글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현실로 가거나 아니면 역사로 다시 가거나 뭔가 어떤 상상력의 자양분을 좀 얻으셔야 될것 같은데 전태일 열사 50주기라고 하는 게 달뜨기 마을이 어쨌든 부제였는데 60주기 이전에는 그 말씀하신 대하 소설을 한번 아,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한 권의 장편 속에, 정말 재미있고 새로운 이야기 속에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다면은 작가로서 더 이상 행복할 순 없겠죠.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노동 문제 혹은 이제 안재성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리 삶의 뭐 밑바닥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파업이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또 새롭게 어쨌든 다가오는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것에 기초해서 안재성 작가가 생각하는 뭐 사회적 약자, 피해억압자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뭐 그런 시절까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